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올렸던 정신이 살짝 혼미한 신우이 사연 기억들 하시죠? 그 사연 댓글에 아니 아까도 거지 같은 년 하나 보이더만 오늘 무슨 미친 신우이들 배틀 있는 날이냐?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아이씨 이게 뭐지? 내가 못 본 게 있나? 해가지고 샅샅이 훑었더니 이렇게 보석 같은 글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봅시다. 제목 세상 말 잘 듣고 착했던 내 동생을 결혼 후 뒤에 숨어서 조종 우리 엄마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올케 너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찢어버릴 거야. 원제 올케가 별로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9살 미혼 여자고 36살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. 이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분하고 또 짜증이 나서 말이죠.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원래는 절대 안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엄마는 물론이거니와 누나인 제 말도 안 듣습니다. 마치 뒤에서 몰래 올케가 조종을 하는 느낌이랄까요. 여하튼 얘들이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요. 올케가 저희 엄마한테 진짜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한 소리 단단히 할까 싶은데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. 첫 번째, 보통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원래 친정에 먼저 갔다가 시댁은 나중에 오는 게 국룰 아닌가요? 그런데 이것들은 순서를 지들끼리 멋대로 정해가지고 시댁인 저희 집을 먼저 오고 친정을 나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시어머니인 저희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딱 통보만 해왔습니다. 그러자 이때 저희 엄마가 엄청 기분 나빠하셨고요.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중인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했습니다. 야! 니들 때문에 엄마 지금 기분 되게 안 좋으시다. 그런데 올케가 뭘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. 뭐 어쩌라고 이럽니다. 그렇게 착했던 내 동생이 말이죠. 두 번째, 지난 어버이날 동생 부부가 점심때는 친정 저녁때는 저희 집에 오기로 했었는데요. 야 이것들이 진짜 어이없게 5시가 다 돼서 옵니다. 아니 미리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아니면 어디 나가서 밥을 사 먹든가 해야지.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저녁때 와가지고는 어버이날임에도 밥도 안 먹고 용돈만 삐죽 주고 가버리는데 이건 진짜 옆에서 보니까 기분이 완전 거지 같은 겁니다. 사실 이때 크게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요. 그래도 이게 워낙 신혼 초이기도 하고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런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냥 못됐어.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. 세 번째, 저희 엄마가 전날 동생한테 분명히 말하길 추석 하루 전에 와서 자고 다음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런데 막상 이번 추석이 다가오니 동생놈 하는 말 연휴 기간 동안에 각자 집에서 보내고 올케는 명절 당일에 밥 먹으러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. 왜냐? 저희 집은요 차례도 없고 제사 같은 것도 없어요. 또 올케가 같이 있는다 해도 설거지 안 시킵니다. 저희가 다 하죠. 거기다 명절이라곤 하나 친척들 아무도 안 모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경우야. 말이 돼요? 아니 그리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는 집안이라고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전화 어른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뭐뭐 하는지 물어보고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면 당연히 네 어머님 이러고 하루 전에 와가지고 자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맞는 거잖아. 그런데 얘는요 그런 거 아예 하나도 없고 또 지가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. 아니 이건 뭐 지 남편을 무슨 아바타처럼 부리며 대신 통보를 해오는데요. 하,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하여튼 이 등신같은 새끼.
여하튼 엄마랑 동생이 이걸로 엄청나게 싸우길래 저도 열받아서 올키한테 바로 전화를 했고요. 야, 지금 너 때문에 두 사람 싸움 났다 이랬더니 그래서요. 뭐 어쩌라고요.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.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일단 거지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? 어? 말이 되냐고 이게.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화가 나고요. 특히 저희 엄마는 이때 마음의 상처까지 받으셨어요. 네 번째. 저희 가족은 평소 매우 화목한 편이라 전화도 자주 하고요. 밥도 자주 다 같이 먹습니다. 그런데 올케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안 해요. 제가 쭉 지켜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엄마 아빠께 각각 한 3번 정도? 그게 끝이야. 게다가 저희 아빠의 낙이요. 가족들 자주 보고 전화 자주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올케년이 그걸 다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 이거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괘씸합니다. 찢어버리고 싶어요. 특히 저희 엄마는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도 계셨고 또 오랫동안 통원 다니면서 몸이 엄청 안 좋으시거든요. 그런데 이게 병문안을 고작 딱 두 번만 왔네요. 또 엄마가 동생이랑 통화를 하면 분명 올케지도 옆에 있으면서 아예 받지도 않고 그렇게 저희 엄마 아프신 거 걱정도 안 하고요.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있으면 얘는요 아예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. 우리가 남이야? 정말 너무 화가 나요. 그래도 지가 며느리면 아픈 시어머니 자주 찾아와 곁에서 돌보고 수발도 하고 아니 하다못해 안부라도 자주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기본이잖아. 그런데 그런 것 단 1도 없고 되레 뒤에 숨어가지고 동생까지 조종해 모자 관계를 비틀어버리는 중인데요. 그렇게 우리 엄마 마음의 상처만 커져가고 있어요. 해서 누나로서 또 시누이로서 이젠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이걸 어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찢어버릴 수 있는 방법 말이야. 댓글 1번. 그래서 네가 뭐 어쩔 건데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 부부 이혼시킬 거냐? 과연 누구 동생이 그렇게 한다고 할까? 어디 거지 같은 시자가 말이야. 어? 그러니까 네가 시집을 못 가는 거야. 네가 나 2번. 야이 거지 같은 년아. 멀쩡한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몰아가기 하지 말고 그냥 엄마랑 딸내미랑 둘이서만 놀아. 아우 별 미친. 대댓글. 그러게요. 누가 보면 지 엄마가 옳게 나은 줄 알겠다. 3번. 뭔데? 며느리가 호구냐? 근데 너 미혼이라고 했지? 이 싹을 열어. 너 딱 너 같은 시누이 만나라. 알았냐? 4번. 그래요. 절대 참지 말고 가서 올케 확 잡아 쪽치세요. 그런 후에 동생도 집으로 데려와서 예전처럼 내 식구 화목하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. 아시겠죠? 5번.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일본에서 기분 나쁜 이유는 말이죠. 친정에 먼저 가서 이바지 음식 잔뜩 싸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받아가지고 열받은 겁니다. 속물근성이라고 하죠. 그리고 뭐? 신혼여행 중인 동생한테 연락을 했다고? 이야 대박. 아니 노처녀라서 신혼여행이 뭔지 모르는 건가? 그래서 그런 건가? 어 둘이 꽁냥꽁냥 잘 놀고 있는데 꼭 그렇게 초를 치고 싶디? 네 내가 그러라고 시켜? 어? 솔직히 물어. 동생 동생이 행복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? 너는 노처녀로 살면서 혼자만 쳐늙어가고 있는데 동생은 행복해하니까 속이 확 뒤집히는 거야. 그렇지? 그래놓고 뭐? 평소 화목한 집안이라고? 야, 너 어디 모자라냐? 딜딜이야? 6번. 있으니 가만 보니까 타의적인 이유로 평생 결혼 근처에도 못 갈 팔자라는 걸 본인 스스로 무의식 중에 깨닫고 부하가 터진 그런 느낌입니다. 외모도 성격도 충분히 짐작이 돼요. 아유, 불쌍해라. 어쩌면 좋니? 7번. 에 그러니까 살짝 요약을 해보자면 너랑 네 애미는 인생의 낙이라고는 단 1도 없어가지고 며느리 일거수 일투족 주시하며 괴롭히는 거 그게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뭐 이런 거구만. 어 그렇구만. 8번. 아이
너 처녀 언니, 언니 마음 잘 알았으니까 지금 이 글 올케한테 꼭 쏴주세요. 그리고 후기도 부탁드려요. 알았죠? 꼭이야. 약속해. 9번. 예, 이러다가 조만간 동생한테 피딱 달 것 같은데 말이죠. 하긴 오리도 지랄을 하면 하늘을 난다곤 하더군요. 그러니까 좀만 더 지랄을 해봐. 그럼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. 10번. 어? 이거 뭐야? 혹시 우리 시누이가 쓴 건가? 아니 저기요 형님, 4년 전 이야기를 왜 이제야 쓰셨어요? 이미 연 끊고 서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랬어?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랄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